가고 싶은 곳을 어디든 데려다주는 신기한 짚신이 있대. 그 짚신이 나한테 있으면 난 어디로 가볼까? 이상한 짚신. 옛날 러시아 어느 마을에 이반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. 이반은 어느 날 형님 집에 가다가 강가에서 처음 보는 할아버지를 만났어요. 할아버지, 어디까지 가세요? 모스크바까지 간다오. 네? 걸어서 가면 6달은 걸릴 텐데요. 이 짚신만 신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갈 수 있다오. 할아버지가 잠시 낮잠을 자는 동안 이반은 대체 어떤 신발일까 하는 생각에 몰래 할아버지의 짚신을 신어봤어요. 그러자 발이 제멋대로 마구 움직이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형님 집에 다다랐어요. 이게 어떻게 된 거지? 발이 멈추질 않아! 이반은 걸음을 멈추려고 건초더미에 나동그라졌어요. 그런 다음에도 발은 계속 버둥거렸지요. 이반이 얼른 짚신을 벗자 발은 그때서야 잠잠해졌어요. 나쁜 짓을 해서 벌을 받았나 보다. 이반의 형님은 이반이 맨발인 걸 보고 놀라서 물었어요. 아니 이반, 너 왜 짚신을 벗고 있니? 짚신이 작아 발이 아파서 그래요. 마침 이웃에 사는 아킴이 그 집에 놀러왔다가 짚신을 보게 됐어요. 아킴은 짚신이 탐이 났어요. 꽤 괜찮아 보이는 짚신인데 한번 신어볼까? 아킴이 짚신을 신자 아킴 역시 눈 깜짝할 사이에 자기 집에 닿았어요. 아킴은 걸음을 멈추려고 자작나무를 붙들었지만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발 때문에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지요. 여보! 나 좀 도와줘! 아킴은 아내의 도움으로 겨우 짚신을 벗을 수 있었답니다. 짚신을 훔쳐 벌을 받았다고 생각한 아킴은 짚신을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. 그때 마을의 부자가 지나가다가 아킴을 보고 말을 걸었어요. 아킴, 거기서 뭘 하고 있나? 아킴은 부자에게 이상한 짚신 얘기를 해줬어요. 부자는 그 짚신을 무척이나 신어보고 싶어 했지요. 오호호, 그렇게 신기할 때가. 나도 한번 신어봐야겠군. 아킴이 말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자는 짚신을 신었어요. 부자는 아킴의 집 마당을 펄쩍펄쩍 뛰어다니다가 어딘가로 순살같이 달려갔어요. 아킴! 나 좀 잡아주게! 들을 지나고 숲을 건너 강가까지 달려간 부자는 그만 강물에 풍덩 뛰어들고 말았어요. 그 바람에 짚신은 부자의 발에서 벗겨졌고 부자는 겨우 물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. 짚신은 강을 따라 둥실둥실 떠내려가다 다시 할아버지 손에 들어갔답니다. 정말 굉장한 짚신인데? 그런 짚신 한 켤레만 있으면 어디든지